어제 치러진 서부지역 대선후보 경선에서 민주공화 양당의 후보들이 각각 한 개주 이상 승리하며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는 75명의 대의원이 걸린 애리조나주에서 57.6%의 지지율로 버니 샌더스 후보를 17% 차로 앞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샌더스 후보는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에서 70% 이상의 지지율로 클린턴을 이기며 결과적으로 양측이 비슷한 대의원 수를 확보했습니다. 승자 독식 방식의 공화당 경선에서는 선두 도널드 트럼프 후보와 2위 테드 크루즈 후보가 각각 애리조나주와 유타주에서 승리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애리조나에서 47.1%의 지지를 받아 58명의 대의원을 독식한 반면 유타주에서는 크루즈 후보가 69.2%의 지지율로 트럼프를 누르고 40명의 대의원을 차지했습니다. 이처럼 2위 후보들이 선전을 펼치면서 뉴욕주와 펜실베니아주 등 대형 경선지가 몰려있는 4월 말까지 양당 모두 후보를 조기에 확정짓지 못할 것으로 예상됩니다.